우리 직장도 아직 그렇지만은 불안해지고 직장 내에서 위치가 불안해지고 부담스럽고 또 옆에 동료들은 누가 임신하면은 자기한테 해가 오지 않을까 부담감이라고 할까요? 직장 다니면서 임신하는데 굉장히 부담감을 갖는 게 물론 지금 많이 개선되었지만은 아직도 그런 게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산 문화. 하나의 어떤 문화를 창조하고 문명을 창조한다는 게 일반 동물과는 다른 최고의 지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중요한데 뭐 장례식 문화, 뭐 결혼 문화 이런 문화는 많은데 출산에 대한 문화는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현재는 없다는 거죠. 예, 임신, 출산. 누가 직장 내에서도 누가 임신을 하면은 정말 축하해주고 그런 문화가 자리 잡아야 되지 않을까. 우연한 기회에 이 태교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고 제가 2003년도에 이제 미국 UCLA에 가서 줄기세포 연구를 좀 하고 왔는데 그 귀국 후에 줄기세포 연구하다가 만난 교수님이 한 분 계세요. 그 교수님이 저한테 논문을 하나 주면서 자네는 산부인과니까 이 태교가 좀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그 논문을 제가 읽고는 입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뭐 이 태교 뭐 관심도 없었고 분만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무섭고 위험하고 그런 개념으로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분만을 하다가 태교에 입문하면서 그런 개념이 완전히 바뀐 거죠. 제 가치관도 바뀌고 직업관도 바뀌고 엄청난 변화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의과대학 6년 다니면서 태교에 대한 얘기는 못 들어봤고요. 우리 교과서에도 태교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또 관심 갖는 분도 별로 없고요. 간호학과도 저는 그 간호학과 커리큘럼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예, 간호학과도 별로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외국에서도 조산사협회에서 나오는 저널 같은 데 보면 약간 특유에 대한 그런 논문이 조금 있긴 한데 예, 외국에서도 산부인과 의사는 별로 관심이 없고 크게 연구하시는 분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냥 단순히 자궁 내 10개월 태아 시기를 그냥 단지 이 어느 정도 뭐 신체가 그죠? 신체가 이 완성되면서 대기하는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렇지만 이 정신적인 것이 빠졌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태아가 자궁 안에 있을 때는 이 뇌 발달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10개월간의 두뇌 발달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지금 간과되고 있다는 거죠. 한 10년 전에 이 태아 프로그래밍이라는 학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이제 외국에서 하는 출산기 학회에 나가면은 영국 교수인데 바크 박사가 계신데 그분이 주장하는 게 이 자궁 안에서 평생 건강이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뭐 심장병이라든가 당뇨, 고혈압 심지어는 유방암 같은 것도 태아 내에서 결정이 되고 프로그램화된다. 예, 그게 태아 프로그래밍 학설인데 그게 굉장히 주목을 받았어요. 그 뭐 수많은 논문이 나와서 지금은 정설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 사실 그게 치료 방법이 없거든요. 다들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우리 임상에서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도 없고 관심 갖는 분들도 없고 예,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건강뿐만이 아니라 자궁 내에서는 태아의 평생 건강 이 결정이 되는 시기고 제가 봐서는 이런 성격이라든가 지능, 지성 예, 인간이 갖춰야 할 모든 인성이 결정되는 시기가 태아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산모님이 임신 기간에 좋아하고 많이 먹었던 음식을 태아가 자라면서 나중에 그 음식을 좋아하게 된다. 뭐 이런 개념이죠. 그게 각인이라고 하는데 이 자궁 안에서 어떤 자극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자극을 받으면 그게 완전히 태아의 뇌에 각인이 되는 거죠. 그게 모든 면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음식도 마찬가지고 미각도 태아 내에서 결정이 되고 청각도 마찬가지죠. 임신 16주가 되면은 아기가 우리처럼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귀가 다 형성이 돼서. 소리에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면 각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태아는 이 모국어에 각인되어서 태어난다. 엄마, 아빠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자라기 때문에 그 10개월 동안 모국어에 각인되어서 태어난다. 그래서 모국어를 빨리 배운다. 뭐 그것도 각인의 일종이고 또 한 예로 또 소음에 반복적으로 노출이 된다. 이 소음이라는 게 태아한테 굉장히 나쁘고 태아의 뇌 발달에 굉장히 저해하는 작용을 하거든요. 이 소음에 계속적으로 노출이 되면은 제가 봐서는 어떤 주의력 결핍, 감각 발달 장애 이런 쪽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아 시기에 어떤 환경에 영향을 받느냐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유전자 한 10% 정도 태아의 건강과 인성에 영향을 끼치고 나머지 90%는 태아 주위의 환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궁 안에서의 환경. 그 환경 중에서도 어떤 소리 환경, 음식적인 환경, 뭐 식생활, 엄마 아빠의 식생활, 그리고 엄마 아빠가 보고 듣는 거. 태아의 뇌가 하나의 백지 상태에서 외부의 모든 자극을 이 다운로드를 받는다. 하나의 빈 하드 디스크가 모든 정보를 다운로드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시기가 태아 시기고 그때 받는 정보들이 굉장히 태아에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산모님은 함부로 무서운 영화 같은 거 봐서도 안 되고 나쁜 글을 읽는 것도 태아에게 다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고 아빠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고 전 국민이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어떤 한 직장에서 누가 임신을 했다 그러면 그 환경에 대해서 태아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걸 아셔야 되고 그렇게 하면 임산부를 배려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태교를 공부하면서 또 우연하게 이제 사랑수 분만이라는 걸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 하게 된 경위는 좀 복잡지만은 옛날에 제가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이런 책을 읽고 그걸 응용해 가지고 이제 르바이에 분만법이라고 있습니다. 르바이에. 그게 뭔가 하면은 A가 태어나서 갑자기 양수 안에서 따뜻한 물 안에서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공기 호흡을 하면서 폐 호흡을 하면서 시끄러운 세상으로 나오니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죠. 출생 당시에. 그래서 그 출생 당시에 받는 스트레스를 이제 정신적인 트라우마, 그 트라우마를 최소화시켜줘야 되겠다. 그래서 프랑스 의사인 르바이에가 그런 걸 고안을 했어요. A가 태어나서 양수 안의 환경과 똑같이 만들어주면은 아기가 좀 적응하지 않을까. 이 따뜻한 물 안에 태아를 넣어주면은 중력도, 그죠? 어느 정도 상쇄가 되니까 스트레스를 좀 덜 받고 따뜻한 양수하고 똑같은 환경을 느끼니까 태아가 서서히 적응하게끔 그렇게 태아를 어떻게 보면 안심시키는 그런 분만법인데 그렇게 하다가 이왕이면 태아가 이 촉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이제 사랑이면 좋겠다. 이 세상은 사랑스러운 곳이다. 나쁜 곳이 아니다. 이걸 좀 알려주고 싶다는 거죠. 그 물에다가 이런 덕담을 하는 거죠. 거기에 있는 의료진들, 뭐 저도 그렇고 우리 조산사, 간호사, 의료진들이 덕담도 해주고 엄마 아빠가 또 태아를 환영하는 그런 인사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이제 물에다 넣어주면은 애기가 훨씬 감동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과학적이냐 아니냐 뭐 이렇게 뭐 말씀하시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여러분들 뭐 고구마 뭐 실험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고구마에다가 뭐 나쁜 말을 하고 이쪽 고구마에는 뭐 아름다운 말을 해주면 뭐 아름다운 말 해준 고구마 잘 자란다 뭐 그런 실험이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양자 물리학 실험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양자 물리학이라는 게 원자 이하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대에서 모든 실험, 그러니까 뭐 줄기세포 연구라든가 이런 모든 실험은 분자 레벨이거든요. 모레큘 레벨이라서 이 양자 실험하고 맞질 않아요. 그래서 실험도 사실 계속 같은 결과가 나올 수는 없어요. 그 경향은 있는데 같은 결과가 계속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 현대 물리학에서는 그게 인정받을 수가 없는 거죠. 계속 100% 계속 같은 결과가 나야만이 인정이 되는데 그렇지만 이 양자 물리학에서는 어떤 그 실험할 때마다 그 환경이 매번 바뀌기 때문에 그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개념인데 그걸 뭐 지금 과학적으로 증명됐나 이렇게 하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그냥 태아를 환영하는 마음으로 덕담을 해준다. 그러면서 태양을 맞이하면서 이 세상이 아름다운 곳이라는 것을 얘기해준다. 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고 또 하나의 문화다. 문화다. 아름다운 문화로 분만 출산 문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부감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큰 일반 분만과 자연출산인 분만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통을 하지 않는다. 그 차이점이거든요. 물론 뭐 세세한 작은 차이점도 있지만은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인데 이 무통을 하지 않고 왜 생고생을 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왜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도 많고요. 제가 태교대학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가 사실 저도 마찬가지고 이 부모 되는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보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고등학교, 대학교 급하게 졸업하고 직장 생활 하다 보면은
당연히 뭐 서른 살 넘으면 결혼해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그러한 이 부모라는 게 뭐냐, 왜 부모가 되느냐, 부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교육이 없다는 거죠. 엄마 아빠의 자격이 있다, 태교에 대한 부모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임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 태교대학 안에도 그런 출산에 대한 걸 많이 넣고 있는데, 왜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느냐, 왜 그 출산의 고통이 필요한가, 거기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거든요. 태아에게도 중요하고 우리 산모님들한테도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절대 산모님의 몸에 해가 되는 게 아니고 좋은 뭐 옥시토신 호르몬이라든가 엔돌핀 호르몬 같은 좋은 호르몬들이 그 당시에 많이 생성이 되면서 태아에게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 또 우리 산모님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호르몬에 많이 노출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 옥시토신 샤워라고 하거든요. 샤워. 이 호르몬에 완전히 이렇게 샤워하듯이 호르몬에 노출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죠. 왜? 누가? 태아가 노출되어야 되고 또 산모님도 노출이 되어야 된다. 이 옥시토신 호르몬이라는 게 굉장히 좀 경이로운 호르몬이에요. 네이처라는 잡지에 보면은 이 옥시토신 노출되면 인간의 이 트러스트, 신뢰도가 증가한다. 네, 그런 논문도 벌써 많이 나왔고, 또 옥시토신이 이 자폐아의 자폐 증상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뭐 이런 논문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옥시토신을 이렇게 코에 뿌리는 옥시토신이 있는데, 자폐아들한테 이 코에 뿌리는 옥시토신을 사용하면은 자폐 증상이 좋아지더라, 이런 논문도 많고,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은 옥시토신이 부족하면 자폐아가 생길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된다는 거죠. 태교라는 개념에 대해서 오피니언 리더라고 하나요? 이 각급 기관의 기관장, 그죠? 회사 따지면 CEO들, 이런 분들이 이 개념을 잡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 태교의 중요성을 모르고 당장 눈앞에 이익만 생각하고 있으면은 이 출산 환경이 좋아질 수가 없다는 거죠. CEO 분께서 이 태교가 왜 중요하고 왜 국가에 필요하고 왜 이런 애들이 많이 태어나야, 태교 잘한 애들이 많이 태어나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출산 문제가 저는 쉽게 해결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요. 제가 어떤 애 한 명이 출산했다고 생각을 하죠. 그죠? 그러면 이 애는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얘가 뭐 내 친척이다, 내 조카다, 내 자식이다, 이래서 중요한 게 아니고, 얘는 앞으로 내가 나이 들었을 때, 내가 30년 뒤에 이 애가 우리나라의 주역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너무나 중요한 애예요. 한 명 한 명이. 그죠? 이 애가 바르게 자라야만이 내가 나이 들었을 때 우리 대한민국이 올바르게 갈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이 한 명 한 명이 태어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요즘 학폭 문제도 굉장히 많은데 학교폭력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논문들을 고찰을 해보니까 이 옥시토신이 부족하게 되면은 우리 머리 안에 있는 아미그달라라고 편도핵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기능이 문제가 생겨요. 이 편도핵에 문제가 생기면은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공감 능력. 그러니까 남이 아파하면 나도 마음이 아프고 남이 기뻐하면 나도 마음이 기뻐지고 이런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아미그달라 편도핵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런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남에게 해꾸지해도 얘는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불편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학교폭력이 되거든요. 예. 그것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려면은 태교예요, 태교. 인성교육을 아무리 한다 해도 물론 효과는 있겠지만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바꾸기가 완전히. 그렇지만 이 태교 때 머리에 문제가 생기면은 폭력적인 아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정말 이 태아 때의 시기가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너무 우리 사회가 모르고 있고 무시하고 있고, 태아의 삶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을 안 쓴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 신경을 쓴다. 태아가 보이지 않으니까 신경을 안 쓴다. 이런 개념으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태아의 생활, 태아의 열 달 동안에 어떠한 일들이 잘 이루어지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